수리와 정신이의 연애 정신차려! 어? 왜 그래 동생? 어제 먹다 남긴 보조 세트라도 생각나는가? 헐, 나 먹을 거에만 한숨 쉬고 막 그러는 사람 아니거든? 이래봬도 나 감수성 충만한 소녀거든? 뭐가 충만? 어, 뱃살이 풍만하다고? 아우, 내가 말을 말해야지. 장난이야 동생. 그나저나 왜 어제 먹은 보조 세트 향기가 가득 풍겨오게 깊은 한숨을 쉬었는지 이 오빠에게 말해보려무나? 나, 응? 나 말이지. 어? 가을 타. 응? 진짜? 요즘 바람이 싸늘해졌잖아. 응. 뭐랄까, 그 바람에서 가을의 외로움이 묻어 불어온달까? 막 흘러간 옛사랑이 생각나면서. 아, 우리 말은 확실하게 하자. 옛사랑이 아니라 흘러간 짝사랑들이겠지. 아, 어쨌든! 왜 계절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느끼는 걸까? 저기 미안한데 나 잠깐 토하고 와도 돼? 그래! 해라 해! 여기서 해! 둥둥둥둥! 아래 쓰레기통이 나올 때까지 하고 있어! 감수성 충만한 소녀는 짓뿔! 폭력성 충만한 소녀다! 폭력성 짙은 시간은 이제 그만! 본격적으로 사랑 넘치는 사연들 만나볼까? 쌀쌀해지기 시작하니까 괜히 더 추리처럼 쓸쓸하다는 친구들이 많아진 것 같아. 자, 그 친구들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우리가 해결해줄게. 사연은 어디로 보내주면 되지 오빠? 지금 나오고 있는 메일 주소로 예쁘게 적어서 보내주면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 많은 참여 부탁할게. 그럼 시작해볼까? 준이와 장신이의 연애 정신 차려! 첫 번째 사연은 14살 코스모스 양의 사연이야. 안녕. 얼마 전 나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 생겼어. 내가 땡땡이를 좋아한 지 딱 3년째 되는 날이자 학교에 청소를 하러 봉사활동 갔던 날이었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3층 복도를 열심히 쓸고 닦고 선생님한테 검사를 맞고 집에 가려고 1층에 내려왔는데 말이야. 글쎄, 내가 핸드폰을 3층에 두고 온 거야.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을 먼저 보내고 3층까지 단숨에 올라갔지. 빛의 속도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뒤를 도는데 그날따라 왠지 남자 사물함이 눈에 띄는 거 있지? 평소엔 남자애들 때문에 근처에도 못 가고 선생님께서도 얼씬거리지 말라고 하셨던 남자 사물함. 뭔가 판도라의 상자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 지금은 나 혼자잖아? 주변에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 특히 내가 남몰래 좋아하는 땡땡이의 사물함은 꼭 한번 보고 싶었어. 꼭 열어보진 않더라도 손잡이라도 한번 만져볼 생각으로 난 그 애의 사물함 앞에 다가갔지. 1학년 2반 땡땡번 땡땡땡. 그 애의 사물함에 붙어있는 이름표, 그것만 봐도 괜히 마음이 두근거렸어. 그런데 그 아래의 글귀를 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단다. 왜냐고? 거기엔 킁킁이 여신 찬양 땡땡이 라고 적혀있었거든. 그 킁킁이라는 애는 평소 땡땡이랑 자주 장난치면서 놀던 여자애의 이름이야. 질투도 아니고 실망도 아니고 아픔도 아닌데 난 그냥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 찬양이라는 말이 누군가한테 그렇게 쉽게 붙일 수 있는 단어일까? 두 사람은 사귀는 걸까? 나는 3년간의 짝사랑을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찬양, 찬양이라. 나는 닥치고 치킨 찬양. 치킨은 먹어도 먹어도 안 질리지. 호로록 호로록. 네가 뭔들 안 찬양하겠니? 그럼 보쌈은? 오, 찬양. 족발은? 오, 당연히 찬양. 으이그, 식신 동생아. 찬양이라는 단어는 그럴 때 붙이는 게 아니란다. 찬양의 사전적 의미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이야. 치킨도 보쌈도 족발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들인데 왜? 너랑 무슨 말을 하겠냐? 우리 얼른 코스모스 양의 고민이나 해결해보자고. 아,
우리 상담 중이었지? 으이그, 3년 동안 짝사랑해온 남학생의 사물함에서 다른 여자를 찬양한다는 글귀를 보고 충격에 빠진 사연이었어. 뭘까? 정말 그 킁킁이라는 여학생이랑 사귀기라도 하는 걸까? 오늘도 내 슈퍼컴퓨터에 고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겠군. 두 사람이 사귈 확률은? 확률은? 38.9%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 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그럼 나머지 경우는 어떤 경우야? 두 사람이 정말 친해서 장난으로 그렇게 적었을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첫째, 둘이 진짜 사귄다면 반 친구들이 모를 리 없을 테고. 둘째, 비밀로 사귄다면 그렇게 대놓고 사물함에 여친 이름을 적진 않았을 거야. 여학생들은 그렇다 쳐도 남학생들은 자유롭게 사물함 근처에 드나들 수 있잖아? 어허, 그럴싸한데. 또? 셋째, 진짜 여자친구라면 찬양이라는 단어보다 내 거랄지 여친이랄지 소유한다는 느낌의 단어를 썼을 것 같아. 에이, 찬양은 뭐랄까 그 되게 일방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 진짜 그러네. 내 생각엔 킁킁이라는 여자애랑 게임을 해서 졌다거나 해서 장난으로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 싶어. 아님 킁킁이가 너처럼 주먹이 엄청 세다던가 해서 반강제로? 뭐라고? 오빠, 아까 토할 것 같다더니 아직 속이 덜 풀렸나 보네. 내 이름 찬양할 때까지 등 한번 맞아볼래? 저, 추리 여신님, 찬양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여간 코스모스 양,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용기를 내봐. 두 번째 사연은 남학생이 보내준 사연이야. 안녕, 나는 초등학교 5학년 Y군이라고 해. 같은 공부방에 다니는 4학년 여자애가 있는데 말이야. 실은 걔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공부방에 다니는 애가 한둘도 아니고 걔랑은 같은 학년도 아니라서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는데 말이지. 난 아직 그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제는 친구 녀석 하나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너랑 같은 시간에 자주 보는 4학년 여자애 알지? 걔가 너한테 곧 고백할지도 몰라. 하... 인사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데 고백이라니. 나 진짜 걔 지나가면서 몇 번 본 적밖에 없어서 잘 모르거든? 만약 고백을 받게 되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대해줘야 할까? 친구한테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고민돼서 잠도 잘 안 와. 아, 특히 정신이 형! 같은 남자로서 날 좀 도와줘! 월, 정신이 형한테 대놓고 딱 도와달라니 오빠 부담 좀 되겠어? 무슨 소리? 난 멍석 깔아주면 더 잘하는 타입이다? 근데 왜 슈퍼컴퓨터를 두드리는 당신의 손가락이 떨리는 겁니까? 기분 탓이야, 기분 탓. 오빠가 긴장한 것 같으니까 이번 고민 내용은 내가 정리할게. 잘 모르는 여학생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고민에 빠진 남학생 Y군의 사연이었어. 맞지? 심지어 얼마 안 있으면 고백을 할지도 모른다는 고백 예고제까지 과감하게 여학생이 던져놓은 상태지. 근데 나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얘기 전해준 친구는 그걸 어떻게 한 걸까? 사실 의심 대마왕인 나로서도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사연을 잘 살펴보면 말이야 모든 게 명확하지가 않아. 봐봐, 앞에 사연 적혀있는 원고를 보면 걔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걔가 너한테 고백할지도 몰라. 그러네, 좋아한대, 고백한대가 아니네. 다 무엇무엇 할 것 같다거나 무엇무엇 할지도 모른다야. 좀 불분명하지? 저 사실들이 명확해지는 순간은 딱 한 번뿐일 거야. 그 여학생이 진짜 Y군에게 고백을 할 때. 근데 남학생은 여학생이 고백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돼서 잠도 안 온다잖아. 그건 어떤 심리냐면 말이야, 아까 정신이 형이 도와주세요 라고 나를 딱 집어서 말하니까 내가 긴장했듯이 나를 좋게 봐준다고 하니까 괜히 더 신경 쓰이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지. 아직 고백은 안 했지만 누군가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Y군처럼 의식될 거라고 생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신이 형? 내가 지금 사연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주고 있듯이 그 여학생이 고백을 해오는 상황이 닥치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에 충실하면 돼. 고백해오는 순간 느낌이 있을 거야. 이 친구가 좋은 애다 아니면 부담스럽다,
그 순간의 느낌에 따라 결정하라고. 오케이? 벌써 마지막 사연이네. 15살 꼬꼬야끼 양의 고민이 도착해 있어. 안녕 주리야 정신아, 너희는 일요일에 주로 뭐하니? 나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곤 하는데 말이야, 많은 자매님들이 그러하듯 나도 그곳에서 빠지고 말았어. 교회 오빠에게.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캠프를 가는데 이상하게 캠프 때마다 같은 조를 했던 오빠가 있어. 근데 그 오빠가 유독 나한테만 엄청 잘해주는 거야. 무거울까봐 가방도 들어주고 밥도 챙겨주고 피곤하진 않냐고 자주 말도 걸어주고.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그 오빠가 좋아졌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오빠랑 나랑 나이가 무려 10살 정도 차이 난다는 거야. 하지만 난 그래도 그 오빠가 정말 정말 좋았지. 그런데 얼마 전 문제가 하나 더 생겼어. 길에서 우연히 오빠를 봤는데 옆에 여친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는 거야. 오빠도 날 봤는지 못 봤는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왠지 그날 이후로 나한테서 정을 때려는 것 같아. 그 후로 교회에 갈 때마다 섭섭해. 어차피 못 사귀는 거 아니까 예전처럼 장난도 쳐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욕심 부리는 걸까? 또 등장하셨구만. 종교계 사기 캐릭 교회 오빠. 절 오빠, 성당 오빠랑은 레벨이 다르지. 여튼 마지막 고민은 10살 차이 나는 교회 오빠를 좋아하는 꼬꼬야끼 양의 사연이었어. 게다가 그 오빠 여자친구가 있는 걸로 보이고. 일단 나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전에 다른 사연에서 많이 언급했으니까 패스한다고 치고, 문제는 교회 오빠의 태도가 요즘 달라졌다는 거? 그렇지. 물론 꼬꼬야끼 양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지만 아마 10살이나 많은 교회 오빠는 이미 꼬꼬야끼 양의 마음을 조금은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해. 그게 연륜이지. 근데 우리 오빠는 왜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될까? 어? 아,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해! 철은 안 들고 나이만 처먹는 우리 오빠! 화이팅! 어? 그래도 기운이 나네. 동생 응원 하나에. 어쨌든! 교회 오빠가 꼬꼬야끼 양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오빠가 꼬꼬야끼 양을 좋아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해. 어째서? 꼬꼬야끼 양이 너무 어려서? 그런 이유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꼬꼬야끼 양이야. 교회 오빠한테 여친이 생겼지만 여전히 자신을 챙겨주고 잘해줬으면 하고 바라고 있잖아. 교회 오빠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여친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응, 연애 초반이라면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럼 꼬꼬야끼 양은 어떻게 해야 돼? 자, 정리해볼게. 교회 오빠가 예전처럼 대해주길 바라는 건 욕심이야. 꼬꼬야끼 양의 마음을 몰랐으면 몰랐지, 알면서 계속 잘해주는 건 오빠 스스로 어장관리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거리를 두자고. 꼬꼬야끼 양이 좋아하는 오빠가 아닌 그냥 교회 오빠로 대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오빠도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줄지도 모르니까. 아, 오늘은 어쩌다 보니 모두 솔로들의 사연이었네. 나만 외로운 건 아니었어. 조금 위로가 된다. 아이고, 그런 걸로 위로받을 생각 말고 솔로 탈출할 생각을 하시지. 쉬! 그게 마음대로 되면 내가 진작에 탈출했지. 괜히 더 외로워졌다. 외로우니까 치킨이나 시켜 먹어야지. 어? 아니, 그렇게 먹고 또? 나한텐 치킨 배가 따로 있거든. 여기서 잠깐! 불안! 외로움, 억울함, 우울함, 열등감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심리적 보상 행위를 부르는데 그걸 식욕으로 푸는 경우가. 야! 어려운 얘기하니까 더 배고프잖아! 닥치고 참여 방법이나 소개하시지! 솔로라서 외로운 친구들, 연애 때문에 머리 아픈 친구들, 주리처럼 식욕으로 풀지 말고 우리한테 고민 털어놔줘. 지금 화면에 나오는 주소로 메일 보내주면 된다고. 그럼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만나. 친구들의 연애 사연 맛있게 소개하고 시원하게 해결해줄게. 주리와 정신이의 연애 철사차량. 그럼 오늘은 여기서 안녕.